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의 김태윤입니다. 야호!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한 송이 꽃으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던 게 있어요. 바로 약간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는데요. 아마 이쪽에 어디에 뭐 이렇게 자료화면 띄워줄 거예요. 네, 그거를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요즘 시기에 맞춰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 감초로 되는 것들 전부 다 줄여가지고 초간단 해바라기, 하지만 퀄리티는 똑같은 그 해바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드디어 저희도 돈을 벌어가지고 기계를 샀습니다. 맨날 이거 해가지고 막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요 기계를 저랑 펌프 하나씩 장만을 했습니다. 예! 자, 저희 돈이에요. 네. 일단 요거 라젠다라는 기계인데요. 요게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리뷰는 나중에 펌프가 본인이 하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뷰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 거지? 예. 자, 그럼 해바라기 일단 초간단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꽃잎이 될 거, 꽃잎이 될 거를 접어꼬기 6개 정도 가능한 정도까지 불어주세요. 접어꼬기는 내가 하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크기를 다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접어꼬기 해볼게요. 네, 전 요 정도. 그래서 네, 먼저 방울 하나를 만들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정구가 아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왜냐면 해바라기 가운데 들어가는 꽃술이거든요. 이게 보통 구슬 한 총 7개? 아니면 뭐 6개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그게 조금 안 예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구보다 조금 더 작은 요 원, 네,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될 거예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어꼬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접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그대로 찝어주세요. 네, 손으로 찝어서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끝! 네, 요거 똑같은 거 6번 반복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6번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마지막 하나. 접어꼬기 비율 연습하는 거 추천 드릴게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재면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좀 숙달되는 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정도 불었을 때 이렇게 딱 여섯 개 불면 마지막 이렇게 딱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약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지그재그 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펌프가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해가지고 했는데 약간 예, 더 이쁘네요. 이렇게 이대로 둬도 뭔가 좀 이뻐, 그치? 예. 펌프 취향. 자, 일단 방향 하나로 정렬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이렇게 모이게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매듭을 마지막 꽃잎에다가, 네, 여기 아니에요. 꽃잎에다가 두 번 정도 감아주세요. 최대한 당겨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네. 그대로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해주시고 요 주위꼬를 꽃잎 사이 여기 있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벌려서 통과시켜주세요. 네, 요정도. 그리고 마지막 방울, 요것도 이제 이대로 터뜨리면 난리 나거든요. 아마 펌프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을 작게, 네, 작게 해주시고 요것만 가위로 톡 터뜨리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뭐 매듭을 묶어주시는 게 가장 튼튼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모양을 잡아주면 이렇게 해도 이미 네, 해바라기가 나왔습니다. 짜잔. 네, 지금은 아마 가운데 방울이 지금 하나여가지고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꽃술 하고 싶은 색깔 하나를 불어주시는데요. 펌프, 넌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저요? 빨간색. 난 보라색이 이쁘더라고. 왜 물어본다? 아니, 취향. 네, 보라색이 이쁘지 않나요? 네. 자, 이거를 꽃잎 아무데나 묶어주시는데 여기 매듭 많았던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하면 아마 더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옆칸 정도로 그대로 네, 매듭을 한 바퀴, 두 바퀴. 원래 매듭 수는 점점 줄어들수록 더욱더 이제 좀 그 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능숙해지시면 그냥 한 바퀴만 묶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가운데 이 방울 크기만큼 6개를 방울을 만들어주시는데요. 크기를 똑같게 하거나 조금 더 크게 하셔야 앞쪽에 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정구보다 조금 작은 상태로
네, 이 상태에서 옆에 꽃잎으로 그대로 가줍니다. 이렇게 옆에 꽃잎으로 가주신 다음에 요 꽃잎에다가 두 바퀴 정도 모으고 또 방울을 만들고 그 다음 꽃잎에다 두 바퀴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네. 두 바퀴 정도 했으면 앞에 벌써 동그라미 하나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또 방울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냐고 이 파지법 그대로 따라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또 방울 아마 크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네, 그리고 또 그대로 방울 아마 펌프가 앞에서 봐줄 거예요. 네, 봐준다고 믿고 있어요. 네, 두 바퀴 또 적당한 방울 크기로 해준 다음에 네, 방울 만드는 건 굳이 제 방법을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냥 방울만 똑같은 크기 앞에 뒤에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똑같거나 크거나 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두 바퀴 해주시면 이렇게 네, 오, 옳지 맞다. 자,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잘라주시는데 다만 요거를 버리지 마세요. 네, 뭐 가위로 하게 되면 매듭 묶은 다음에 그 매듭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주세요. 끝쪽까지.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좀 당겨주시고 그대로 매듭 묶어서 대기. 그리고 여기 매듭이 남았죠. 네, 요거는 뭐 이렇게 여러 번 돌려주셔도 되고 뭔가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냥 매듭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이미 벌써 해바라기가 됐죠. 솔직히 해바라기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이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나오면 아무튼 요거 네, 요거로 해볼 건데 요거 앞에 방울과 똑같은 크기의 방울을 먼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얼추 네, 크기만 맞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네, 얘네가 조금 눌리거든요. 눌리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네,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방울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서 꼬지박고기 이 상태에서 뭔가 더 꽉 끼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 꼬지박고기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더 꽉 끼우고 싶다 그냥 붙이세요. 네, 접착제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방울을 뒤에서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방울만 네, 이렇게 하면 이미 해바라기가 끝났죠. 네, 솔직히 우리 이렇게 안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나는 이 뒤에 비치는 게 이게 싫어. 막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비춰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따가 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했을 때도 괜찮고요. 근데 오히려 이것도 그냥 외국 작품 보니까 그냥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가운데만 이렇게도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 해바라기라고 하면 되지 않나? 짠. 짠. 괜찮아. 다 표현의 자유예요. 네, 나한테 이뻐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리고 나한테는 안 이뻐 보일 수 있어도 상대방이 받았을 때 이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방법대로 있는 게 하나하고 자, 이제 그 굳이 뭔가 그 뒤에가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 먼저 안쪽 거를 먼저 불어줄게요. 가운데 꽃을 부분 12개, 방울 12개를 불 수 있을 만큼만 불면 돼요. 이것도 사실 길죠. 근데 먼저 방울을 12개를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전구보다는 조금 작게 해주시면 좋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12개 끝났죠?
이 상태에서 당기면 다 풀립니다. 당기면 수습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첫 번째 매듭, 여기와 마지막 매듭 있죠? 여기를 그대로 잡고 그냥 매듭을 돌려주세요. 네, 땡기지 마세요. 여기에 더 이상 자극 주지 마세요. 네, 그 다음 통과시켜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요. 요거 일단 보류, 요거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 꽃잎. 꽃잎 원하는 만큼. 아까 그거 딱 그 정도 크기인데. 네, 그냥 요 정도로만 할게요. 네, 요것도 사실 불안한데. 네, 요 정도. 자, 첫 번째 매듭 있는 곳에 그대로 매듭 자체를 묶어버려도 됩니다. 네, 매듭 자체를 그냥 네, 당겨서 그냥 매듭을 묶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접어서 꼬아주세요. 네, 그 다음 돌려주시고 이제부터 방울이 이렇게 오면 12개인데 이렇게 두 개당 하나씩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해서 총 여섯 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접어꼬기를 했으면 이 다음 두 개 다음 여기를 그대로 잡고 내가 돌렸던 방향 그대로, 이 돌렸던 방향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묶이는 방향이 있고 풀리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묶이는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럼 여기가 묶였죠. 네, 여기로 이제 그대로 요 꽃잎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방울과 방울 사이에 그냥 그대로 통과. 네, 사이에 끼운다는 느낌이 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잘 보여? 네, 이 상태에서 이 매듭 있죠? 다음 매듭. 매듭에다가 그대로 돌려주세요. 바람이 빠진 상태겠죠? 그러면 꽃잎이 이렇게 다음 칸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성공이에요. 요거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꽃잎 6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물론 접어 꼬을 때 그 돌렸던 방향 그대로 접어야 되겠죠? 네, 접어서 네,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 또 방울 남았죠? 방울 요 두 개를 잡고 꼬이는 방향대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이 방울과 방울 사이를 벌리면서 얘를 다음 요 매듭으로 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져와서 한 바퀴 두 바퀴. 네,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다음 칸으로 이동을 했죠. 이거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마지막 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방울도 그대로 잡아서 꼬이는 방향대로 돌려주시고요. 마지막은 좀 많이 풀릴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방울과 방울 사이 있죠? 방울과 방울, 방울과 방울 지금 맞닿아 있는 거 여기 사이로 얘를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약간 끼운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보이세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당겨서 이 사이 끼운다는 느낌. 이게 이렇게 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접어꼬기 그대로 마지막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벌써 꽃잎이 6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이 마지막 이 방울도 남았잖아요. 이제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므라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 남은 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방울과 방울 사이, 방울과 방울 사이에 얘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썼죠? 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첫 번째 꽃잎에다가 돌려주시는 거예요. 당겨서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가위로 잘라가지고 마무리. 근데 이 당기는 힘이 약하게 되면요, 이게 늘어납니다. 여기 첫 번째와 마지막이. 그러니까 충분히 당기신 다음에 고정을 충분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자리 잡으면 또 마찬가지로 네, 해바라기 완성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 당기는 거를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이렇게 살짝 타원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사지 꾹꾹 네, 눌러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꽃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꼬지박고기 여러 개 해가지고 여기 통과시키는 것도 있고요. 아까 그냥 동그란 방법도 있고요. 저는 이번엔 꼬지박고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처리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활용해서, 물론 방울 크기는 작아야 되겠죠. 전구보다도 더 작은 방울로 해서 그대로 꼬지박고기 이렇게. 그리고 꼬지박고기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네, 방울 두 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잠궈 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로 또 마찬가지로 요 남은 거를 그대로 벌려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얘를 돌려주시면서 얘 전체적인 방울을 두 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면 자연스럽게 꼬지박고기가 두 개가 됐어요. 네, 이렇게. 이러면 꽃 가운데의 모양 같기도 하죠. 네, 이 상태에서 또 크게 방울 하나 잡고 꼬지박고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처리.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약간 꽃잎 가운데 꽃 모양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가운데로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매듭 같은 거 다 뒤쪽으로 보내주고 자리 잡아주면 짠! 자, 이렇게 해서 뭐 기존의 방법과 다른, 아마 기존 방법이랑 비슷한데 또 다를 거예요. 사실은 요 방법을 원래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요게 낫고 같더라고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모양만 결국엔 맞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뒤돌려보지 않는 이상.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일단 꽃잎은 끝났고요. 이제 줄기가 있어야 되겠죠. 줄기. 요즘 품절 대란을 잇고 있는 유칼립투스로. 자, 요거를 그대로 만약에 뒤쪽이 이렇게 저처럼 두 개를 만들었다 하시면 보통 다발에 넣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꼬지박고기 사이에다가 얘를 엮어주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엮어주세요. 네, 꽃이 보일 거예요. CG로 이렇게 쫙. 네, 이렇게 엮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다시 끼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꽃다발에 많이 끼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접어꼬기 두 개. 네,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 요 정도. 네, S자로 만들고요. 가운데 중앙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비틀어주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이 나오고요. 네, 이거 뭐 잎사귀 줄기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요거는 내 취향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파리 있는 게 좋다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한 송이 꽃을 만들 거다 그러면 안쪽에 컵스틱 넣어가지고 많이 만드세요. 컵스틱 해서 요것만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엮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네, 그냥 뒷면이 요래도 그냥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뭔가 뒷면까지도, 아무튼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싶은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배우고 싶은 거나 꼭 알고 싶어요, 쉽게 다시 한번 배우고 싶어요 하는 영상이 있다면, 꽃 풍선이 있다면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